스타팅 라인업과 좀 어떤 비교가 이루어질지 확인해 보시죠. 윌리엄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홍, 허웅 선수, 박지훈, 윤호영 선수가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웅 선수가 원주 DB의 지금 포인트 가드 역할로 선수와 김영환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랜드리 양홍석, 허운, 최성모 선수 나오고 있고요. 역시 김영환 선수까지 선발 라인업입니다. 자, 반면에 KT는 허운과 최성모 이 투 가드 시스템을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프로에서 첫 대결, 맞대결. 원래 덜지 훈이랑 네. 이렇게 대결을 성사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2년 동안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훈이랑 대결하게 돼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앞으로 밑밥 가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더 잘할 거거든요. 제가 더 잘할 거예요. 네. 제가 더 잘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허훈 선수를 자 1쿼터가 이제 막 팀오프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요. 이 두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오늘 경기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 KT가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박점 시도 불발. 이 공을 허웅이 먼저 따냈습니다. 허웅. 자, 앞에 떴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바로 나왔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허웅 선수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 스크린 받고 이동하는 허훈입니다. 허훈 그대로 쏩니다. 짧았습니다. 반대편 허웅. 최성모 따라붙는데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딥입니다. 최성모 돌파. 걸려주는데 어느새 낚아쳤어요. 지금 허훈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허웅 선수가 따냈습니다. 윤호영 랜드를 앞에 두고 득점. 다시 반대편에 정희원에게 한 바퀴 돌아서는 순간 공을 놓쳤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반 거의 1쿼터 한 절반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네. 또 한 번 공 놓쳤어요. 허웅 중거리가 쿠션. 안 들어가네요. 스코는 6대3 석점차. 허훈 돌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 들어갑니다. 아, 허웅과 허훈 두 선수 중에 누가 먼저 지금 득점할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지금 득점 네. 없고요. 김태홍과의 대결. 샤클락도 차옵니다. 3초 남겨놓고 접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훈 선수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또 한번 흔들어줍니다. 그러나 볼을 뺏겼어요. KT 선수 힘들어 죽습니다. 네. 네. 허훈의 빠른 돌파 밀어내고 쿼터 내용이었습니다. 딱 맞네요. 긴장했다. 긴장한 자, 두 형제. 네. 10대5 뭐 의미 없는 점차 5점 차로 이제 2쿼터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박지훈이 받아줍니다. 빠르게 돌립니다. 허훈. 다시 좌중간 우중간 쪽 이동. 허웅 석점. 아, 네, 좋아요. 두 번째 득점 석점포로 신고 끝났어요. DB의 석공 플레이. 허웅. 오! 자, 지금 조상렬과 충돌인데. 자, 이거는 이제 블러킹 파울입니다. 예. 네. 아마 조상렬 선수 쪽 약간 조금 충격을 받았을 것 네. 같은데요. 예. 자, 투샷 파울이죠. 네. 몸으로 막아냈던 조상렬 선수. 쳤고요. 이날 석점포도 5개를 터뜨렸거든요. 일단은 이제 예. 점점 허웅 선수가 0점이 허웅 선수가 뭐 최근에 가장 예. 좋아하는 세 글자가 있다면 민간인이겠죠. 그러겠죠. 예.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스피드를 붙여봅니다. 허웅 그리고 김태홍 석점포. 아, 네. 두 형제 간의 생애 첫 맞대결 경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허웅 선수는 뭐 이제 슬슬 몸이 예열이 좀 된 것 네. 같아요. 지난 경기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형제들의 매치는 그동안 좀 많이 있었죠. 저 정도면 한 20년 전쯤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아들들입니다. 농구 대통령의 아들 두 자제분인데요. 왼쪽이 아마 허웅 선수 같고 오른쪽이 이제 허훈 선수군요. 앞에는 허웅이 자 스크린 받고 이동하는 허웅. 허훈을 따돌리고 슛!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허웅. 한의원 아 여기서 걸렸어요. 허웅과 허훈. 그러나 이 공을 한의원이 차지합니다. 허웅이고요. 정면에서 쏩니다. 와요. 그렇죠. 허웅은 완전히 좀 궤도에 올라선 느낌이네요. 네. 예. 턴오버도 지금 두 개를 기록하고 네. 있고요. 윌리엄스 선점 돌아 나왔습니다. 허웅 살리나요? 자 마지막에 지금 허웅을 맞고 나갔다고 하는데 자, 최초 지금, 판정은 네. 지금 허웅을 맞고 나간 걸로 판정이 됐고 자 앞에가 비었는데요. 빨리 넘겨야죠. 던집니다. 석점. 아, 네. 스페이스 받았습니다. 박지훈의 석점 불발. 네. 그리고 득점.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득점이 양을 떠나서요. 허훈, 허훈 돌파 올라가면서 뒤쪽에 빼줬습니다. 양홍석 그리고 랜드리, 랜드리는 직접 파고 들어가면서 아 바스켓 카운트예요. 네. 자 추가 자유투는 얻어냈는데 지금 허훈 직접 파고 들면서 아 안 들어갔어요. 자 마지막 공격이 될 듯 허훈, 허웅 던집니다. 허웅 윗 맞고 나오면서 그대로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35-22 16점 차로 원주 DB가 달아났습니다. 자, 이 쿼터에 어찌 됐든 잠시 뵙겠습니다. 네, 35-22 16점을 원주 DB가 앞선 가운데 이제 후반전 3쿼터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원주 DB의 공격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이 쿼터는 뭐 원주 DB는 거의 홍 선수가 이끌었다고 봐야 될 텐데. 아, 자. 들어오자마자 석점포로 바로 이상범 감독 결국 박병우가 조금 범상치 않네요. 조금 전에 자. 이제 홍 선수가 자, 이건 박병우 선수를 위한 작전이었는데 바로 너무나 완벽하게 네. 소환해줬어요. 엄청 좋아하죠. 예. 아주 완벽하게 두 선수가 석점! 아, 네. 길었어요. 허훈. 자, 허웅 선수는 원주 DB의 포인트가 됩니다. 허웅 좌중간에서 석점. 어, 들어갔어요. 너나 없이 터지기 시작하는. 자, 지금도 허웅 선수가 약간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었는데. 예. 허훈 12득점. 허훈 올라탑니다. 그리고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이 공을 형인 허웅이 다시 한번 따내면서 DB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태홍 돌파 시도 돌려주고 허웅 박병우에게 열려 있어요. 허웅 그대로 쏩니다. 3초 남겨두고 던졌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지션을 변경해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예. 이제 팀에서는 최고 득점이죠. 자 반대로 허훈 선수는 오늘 2득점에 그대로 멈춰 있고요. 오늘 스틸은 3개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득점은 많이 배가 랜드리 석점 안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터치가 되면서 아웃이 됐는데 KT의 공으로 선됐어요. 자 원주 DB는 지금 좀 억울하죠. 허웅 선수가 지금 거친 게 어필을 좀 해봤는데 정정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대로 이제 KT의 공이 선언되면서 그 공은 허웅입니다. 허동철 감독도 이제 더 이상 네, 선수가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을 시켜줬는데 오늘은 약간 좀 55-35입니다. 아, 원주 DB가 부산 KT에게 수부터 출발을 양홍석의 석점포로 출발했고요. 허웅 윤호영 레이어 아 좋아요. 득점. 네 랜드리가 24득점 쏩니다. 박지훈 좋아요. 허웅 박지훈 리온 윌리엄스 예. 이 세 선수가 공격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는 박지훈 선 김현민 다시 허훈이 던집니다. 아 오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예. 지금 무빙 슛을 던졌죠. 아 열렸어요. 허웅의 석점 정확해요. 아, 네. 허웅 오늘 세 개째 15득점 퇴장이 됐어요. 아 이 허훈 선수가 예.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네. 거의 본인이 커트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자, 형 허웅 선수가 냉정합니다. 아, 또 안 들어가게. 다시 허훈. 이번에도 시도 많이 짰습니다. 석점 수도 모습인데. 허웅은 어쨌든 뭐 오늘 뭐 형제 간의 대결을 떠나서요. 두 경기 연속 이런 모습은 이제 완전히 본인 모습 찾았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예. 허웅. 아, 뒤쪽에서 지금 허훈 선수죠? 네. 예. 자, 4쿼터에 윌리엄스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분위기는 지금 KT입니다. 네. 돌려줬어요. 허훈 쏩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가 다 DB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마치 그 뭔가 보면 마술에 걸린 것처럼요. 예. 허웅이고요. 아, 이번에는 정말 DB는 허웅 돌파. 빼줄 것을 찾다가 본인이 직접 던져버렸네요. 마무리죠. 네. 네. 그렇게 치고 예. 들어가면서 이제 골 밑에서 스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 황만한 아웃. 최성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허훈이 볼을 살려냈고요. 돌리고 허훈 석점. 아, 다시 허훈의 돌파. 아,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예. 공을 쫓으면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도 잡을 수 없이
양홍석 돌려줍니다. 허훈이 또 던져보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 들어간 적이 있었나? 예.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홍돌파 득점! 네. 22득점. 외곽 돌려주고 있고요. 양홍석 아, 그러나 먼저 빨라요. 날아오르고 있는 허웅 거침없이. 자 허웅 선수 이제 좀 벤치 들어가서 안 바꿔주네요. 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던졌습니다. 에어볼. 깊숙하게 들어가 있던 양홍석 두 핸더. 네. 최성모 빼줬습니다. 허훈 들어가네요. 아, 정말. 이제 들어가네요. 네, 저희 마음도 뭔가 마찬가지 이제 승차를 또 좁혀놨습니다. 자 오늘 관심을 모았던 이 두 형제의 대결에서는 예. 형이 한수 제대로 가르쳐줬습니다. 한수 정도가 아니라 오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예. 랜드리 선수의 득점만으로는 경기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랜드리 선수의 뭐 20득점 이상인 날의 어떤 승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경기 중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